그냥 어느 순간에 영화나 뮤지컬 이런 거 보면 아, 나도 저런 거 만드는 사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어적인 강점이 제일 큰데 중국의 문화적인 배경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에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 때 해외 스튜디오나 해외 업체와는 보통 중국어나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아, 나 어릴 때 피풍을 보면서 자랐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스터디에서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왕천영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유아동 콘텐츠를 만들고 또 배급하고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이제 동요와 동화를 들려주는 회사인데요. 제일 유명한 IP는 핑퐁이랑 아기방어가 있습니다. 저는 콘텐츠 기획팀에서 이제 아시아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기 상어와 노래해요 시리즈를 제작을 했었고요. 올해는 그 중국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고전시가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꼭 외워야 하는 고전시가를 노래로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쉽게 외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고 또 항상 기본적으로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이렇게 5개 언어의 변환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영어의 동요들을 각 아시아 언어로 변환하는 일을 이제 최우선적으로 맡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영어 원천 콘텐츠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일을 다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조사부터 어떤 음악을 만들 것인지, 어떤 사람들과 같이 팀을 꾸려서 일할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완성시켜 가는 그런 총 책임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리즈별로 콘텐츠를 만드는 편인데, 특정한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조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서를 먼저 보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기획자끼리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쉽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 하는지 결정해서 가사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음원 스튜디오와 컨택해가지고 음악을 이제 제작을 하고 또그 음악을 계속 저희는 음악적으로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린이들이 듣기에 좀 복잡하지 않게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같이 이제 협업해서 저희의 생각을 더하면서 음악을 완성시키면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상도 이제 어린이 콘텐츠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재밌게, 귀엽게 이런 영상 기획을 하고 영상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시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이 콘텐츠를 보고 클릭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수 있게 유튜브 썸네일을 제작하거나 여기에 대한 시놉시스를 쓰고 마지막에 이제 전사에 메일을 보내서 저희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많이 홍보해주세요, 팔아주세요라고 네, 그한 프로젝트에 대한 일을 끝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영상 음악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여기 입사하기 전에는 어른들도 보는 콘텐츠에 더 익숙하다 보니까 처음에 기획해간 영상도 거의 3초에 한 번씩 컷이 바뀌고 여러 가지의 캐릭터가 많이 등장해서 다양한 행동을 하는 영상 기획을 해갔는데 어른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컷을 덜 쓰고 한 컷을 오래오래 보여줘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따라하게 되면 위험한 행동이 될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뭐 놀이터에서 노는 장면에서 뭐 너무 이상한 곳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네를 너무 이상하게 타는 그런 이미지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따라해도 될 정도의 그런 이미지를 쓰려고 노력하고 음악도 영상도 이해될 수 있게 아이들의 인지 능력에 맞춰서 너무 빠르지 않게 너무 많은 정보를 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거 제외하고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굉장히 꼼꼼해야 되더라고요. 특히 한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역할이다 보니까 마냥 재밌게 노래 만들고 영상 만들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보는 영상이다 보니까 검수도 굉장히 여러 번 거쳐야 하고 자막에 틀린 철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띄어쓰기라든지 그 문장 보호 이런 것도 정말 꼼꼼하게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봐야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좀 꼼꼼하지 못한 성격에는 견디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음원 같은 경우에는 음원이 튀는지 아니면 밸런스가 맞는지 그 사운드 밸런스도 체크해야 하고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 관련된 콘텐츠를 만든다 하면 사실 체크들도 많이 해야 하고 그냥 재미로 넣은 요소들도 그게 과학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된다 싶으면 수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디바이스로 아이들이 주로 보다 보니까 디바이스별로 따로 검수를 해요. 아이패드, 아이폰, 갤럭시 이게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사이즈가 다 다르게 나와서 잘리는 부분이 있는지 중요한 캐릭터가 날아가지 않는지 자막이 다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거 정말 여러 번 봐야 합니다. 몇 번 정도 보는 것 같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못해도 50번은 보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설레이고 기뻤는데 근데 막상 또 저희가 열심히 6개월 이상 공들여서 만든 것이 업로드 되는 순간 그 영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선택해줘야 되고 봐줘야 되고 시험 받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재밌게 만들었는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영상인지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니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전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고 어머님이 한국 사람인데 어머님이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셔가지고 그분이 CC였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시고 저를 낳으셨죠. 중국 장춘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중국에서 살다가 어머니께서 이제 다시 공부하고 싶으셔서 한국으로 다시 대학원에 입학을 하시면서 저희 가족도 그냥 다 전체 한국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 처음 왔을 때 제일 달랐던 거는 수업 시간이었어요. 중국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시, 6시까지 그냥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똑같이 등교하고 똑같이 하교하는데 3학년으로 딱 들어가니까 뭔가 오후 한두 시면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선생님도 한 분인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중국에서는 중고등학교처럼 선생님이 교시마다 수업마다 다르게 들어오시는데 여기 오니까 선생님은 한 분이고 일찍 하교하고 너무 천국인가 싶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사실 한국어를 한마디도 안 배웠어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냥 학교는 다니는데 이제 앉아서 중국어로 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아빠가 내준 중국 숙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거의 아무런 인터랙션도 할 수 없었어요, 교실 안에서는. 한국어는 어떻게 좀 공부하신 거예요? 어린 나이여서 그런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들리게 되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사실 영어를 한국에서 배우려면 한국어 단어에 영어 단어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저는 이 둘 다 모르니까 한국어 단어, 영어 단어, 중국어 단어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두고 중국어 하나로 한국어랑 영어랑 둘 다 외웠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세 가지 언어를 동시에 공부하고 한국어도 영어도 동시에 비슷하게 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언어적인 강점이 커서 입사할 수 있었고 중국의 문화적인 배경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중국의 소식을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어서 중국에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 때 쓰면 안 되는 이미지가 있으면 제가 미리 캐치해서
알려드릴 수 있죠. 중국에 그 검은색을 사실 잘 안 쓰는 편이에요. 특히 어린이 콘텐츠에 검은색은 조금 좋지 않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 디자인적으로 사실 되게 세련되고 예쁘게 나와도 검은색 말고 조금 더 무난한 이미지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전공에 크게 영향을 안 끼치는 일인 것 같아요. 저희 팀만 해도 언어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많고 건축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오히려 좀 더 콘텐츠를 만들 때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국사학과를 전공했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전공하기보다도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채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실 역사를 전공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사는 다 이야기니까 많은 이야기를 배워서 그 이야기를 잘 풀어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 아이들 좋아하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한다고 그걸 안 뽑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또 굳이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하거나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X. 네. 창의력의 정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또 팀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창의력이 좋은 동료들도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 강점이 아니어도 협업을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나만의 그 뭔가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보다 잘하는 뭔가가 있으면 충분히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돼? 저희가 막 일을 주어지는 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편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으면 그만큼 집에를 잘 못 가고 워라벨이 더 중요하다면 그렇게 해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펙, 뭐 언어 점수도 물론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런 시험 점수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걸 증명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보다 체험에 관련된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기가 관심 있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야에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유튜브도 워낙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채널도 한번 열어보면서 기획이 어떤 건지 이제 바로 알 수 있을 테니까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세대부터는 돈 주고 콘텐츠를 보는 거에 점점 더 익숙해져서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료로 배포하는 프리미엄 콘텐츠도 굉장히 시장성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사업은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조회수가 잘 나오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1차적인 목표고요. 한 100만 뷰 정도 나오면 너무너무 좋죠. 아이들의 그 소중한 유년기의 추억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되게 저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지금의 5살, 6살 친구들이 커서 아, 나 어릴 때 핑크풍을 보면서 자랐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